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토생서를 어떠한 경로로 이제 알게 됐을까? 예. 그 아까 회장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어느 그룹의 회장님이신지? 저는 예. 전국 우리 농가들을 대표하는 네네. 농가 모임에 약 만 명의 회원을 가졌습니다. 만 명의 회원분들. 아, 자, 그렇다면은 토생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토생수를 저는 약 1년 전에 네. 지인의 소개로 한 5병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토생수를 제가 검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증을 해본 결과를 이제 회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해보니까 아, 뿌리 쪽으로 발달하는 그런 아주 또 질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타사 제품하고 같이 혼용을 해서 살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저는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토생수의 아주 매력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럼 우리 저 선생님께서는 또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신 거예요? 회장님이 통화로 해가지고 항상 그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지인이세요? 예, 우리 회원입니다. 저도. 아, 회장님이 이제 내가 이래이래이래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니까 아 그러면 요번에 저 이 토생수라는 거를 한번 해봤는데 예, 효과가 평소에 그 신뢰가 두터우신가 봐요. 그러지 않으면 써봐라 그러면은 에이 뭐 안, 에이 네 알겠습니다 이럴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신 분이시라 예, 믿고 예, 이제 써보시게 됐다는 거죠. 예, 예. 네. 항상 우리 회장님은 먼저 실험용 텃밭이라든지 뭐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실험해 보시고 그게 이제 좋으시니까 이 소개를 하시는 거죠. 예.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정리해 보면 지인을 통해서 토생수라는 거를 접하게 됐는데 접하게 된 계기는 냉해를 피해 읽거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작물이 정상적으로 커지 않았을 때 사용을 해봤더니 효과가 더 컸더라.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네요. 네. 역시 윤택한 선택은 토생수. 그 고추로 이제 처음 그 잎이 떨어졌던 거를 이제 다시 살아났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작물도 혹시 경험해 보신 게 있어요? 다른 작물은 제가 네. 네. 충남 보령에서 보령 예, 거기는 간척지 논인데 거기는 수문을 개방하면은 홍수 났을 때 바다는 물이 빠져나가고 닫으면은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네, 근데 네. 그 장치를 여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네. 바닷물이 역류해서 모심은 논으로 돌아버렸어요. 그러면 뭐 사실은 그래가지고 예, 염분 때문에 네, 염분 때문에 벼가 고사된 상태였어요. 또 토생수로 한번 여기 살포해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품은 그냥 무상으로 지원할 테니까 반신반의하니까 네,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그런데 농가들이 처음에는 아이 그거 저거 가지고 뭐 해도 뭐 안 되나 싶다고. 아니 지금 저 뭐가 지금 다 죽었어요. 그 속상해. 이게 어떻게 그거 초생수가 한다고 그게 살아나간디요? 바로 그래요. 네. 요거였어요. 그 농가들이 시큰둥 하면서 시큰둥. 말도 하지 말라고? 말도 아닌 소리가 긴가는 네.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 라고 얘기하면서 토생수를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아이 무상이면 한번 해봐요. 그렇겠죠 그죠? 그랬더니 네. 살포를 했어요. 네. 공중살포를. 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있다 다시 올라가 보니까 그 동네 이장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우리가 간다 하니까. 그래서 그 이장님들이 토생수가 도대체 뭔데 이 짠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짠물도 해결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죽어버린 벼잎이 다시 새 운이 나오면서 새 잎이 올라와 버렸어요. 파릇파릇파릇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놀이를 하고 보령에 그래서 지금 이런 영상이 나가면은 농가분들은 그쪽으로 전화해서 확인해 오셔도 됩니다. 아 이건 실제 사실이니까. 아니 이건 뭐 거의 그 예수님이 안증뱅이를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믿기 어렵죠? 저는 지금 저 잘 안 믿겨져요 이게.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저는 네. 맹세코 이 토생수에 대한 제품의 매력을 더 느끼게 된 겁니다. 지금 당신이 필요한 건 토생수.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 토생수의 이 원리가 이게 뭘까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제가 이걸 검증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생수라는 제품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생물을
이 속에다가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토생수라는 제품을 작물에 접근을 살포를 했을 때 우리 땅에는 토생수가 들어가서 잠자는 미생물을 깨워서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서 접근을 우리 악으로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잠영종이 들어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잠자고 있죠, 얘가. 여기 이걸 딱 뿌리는 순간 나왔어. 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잠을 깨워서 데리고 나와서 야, 너희들 자지 말고 좋은 일 좀 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좋은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토양에는 우리 작물들이 빨아먹을 수 없는 그런 좋은 균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물에 옮겨 붙어서 네. 좋은 걸 끌어다 작물에 넣어줘요. 그럼 작물은 크죠? 그렇죠. 네, 많이. 개발자분이 네. 수년 동안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겁니다. 네. 토생수로 윤택한 농부가 되세요. 자, 토생수는 미생물이다. 토생수 이꼴 미생물. 우리가 아는 미생물들은요, 참 많아요.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 미생물 종류 많은데. 그러면 나도 그냥 미생물 갖다 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례를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네네. 지난 팔금에 퇴비를 받아서 쌓아놨는데 네. 그 퇴비가 발효가 안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비닐로 퇴비를 덮고 토생수 미생물을 거기다 한 5병 정도만 주입을 해놓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5일 후로 가서 보니까 그 퇴비가 전체적으로 만숙 퇴비가 된 겁니다. 뭔가 발효, 지금 네, 발효가 됐어요. 네, 그 열이 발생하면서 김이 자랑마랑 네. 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는 네. 그래서 생강이 네. 심어가지고 금년에 수확을 했을 때 저한테 한 박스를 보내오셨더라고요. 봤는데 생강이 너무너무 구분 비대제를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은 먹 그럼 잘 자랐고 성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토생수가 저한테는 차츰차츰 더 안정성 있고 효능을 검증시켜주는 확인 절차가 계속 들어온 거죠. 저는 그래서 더 믿고 되는 거죠. 이제 병충해를 확, 수확량을 확 잡고 싶다면